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네, 쑥스러워요. 불현듯. 우리가 흔히 마시는 주스나 과일 음료의 포장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데요. 진짜 과일이 들어간 제품과 과일 없이 향이나 색소만 첨가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 기준에 따르면 제품 포장지의 이것 여부에 따라 실제 과일이 들어간 제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데요. 무엇일까요? 예? 아! 과일 음료? 근데 요즘 알아, 뭐 써 있지 않아요? 아, 그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인데 진짜 오렌지 착즙은 오렌지 그릴 수 있어. 아, 오렌지는 그릴 수 있어. 정말? 뭐 그런데 근데 오렌지 향이 들어가면 오렌지 못 그려. 알려주면 포장지에.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맛이 들어가도. 아니, 그 맛이 들어가도. 그런 거 아니냐고. 그 맛이 들어가도. 웬만하면 오렌지 다 들어가지, 누나. 그치. 그림은. 군대 있을 때 그 넥타라고 있잖아요. 아, 넥타 있지. 그래서 보면. 아, 맛있지. 복숭아 맛. 맛? 맛. 향. 향. 맞아, 맞아, 그치? 맞아. 맛 향이야. 맛 향. 아, 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오렌지 주스와 오렌지 맛 주스. 그렇지. 그치, 그치. 맛, 이런 건가? 맛을 넣어야 된다. 맛을 넣어야 된다. 맛을 넣어야 된다. 나도 맛을 맛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 맛 많이 봤어. 바나나 맛. 맞아요. 맛이다. 맛이다. 누나, 맛이다. 해봐요, 빨리. 맛 가자. 맛. 모르는 게 없어. 향. 아, 향도 아니야? 향도 아니야? 사실 이게 보통은 요즘은 디테일하게도 적어놓잖아요, 사실은. 그치. 실제 뭐 과즙 뭐 이러고. 조금만 뒤져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뭔가 게 있다. 직관적으로 아, 보여지는 거 있나 봐. 직관적인 게 있다. 아... 마크가 마크. 마크? 저 그거 그림 해볼까? 그림? 해봐, 해봐요. 수아. 과일 들어갔으면 과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정답입니다. 와! 대박! 진짜? 맞네! 아, 정말로? 대박. 돌아갔네. 어, 그런가 봐. 말이 안 돼. 과일 맞아. 사진 정답입니다. 사진? 실사 그림. 실사. 실사. 그래, 그림은 있었던 그래, 것 그림 같고. 실사. 실사를 못 써. 아. 실제 과일이 들어간 제품에만 과일 사진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바나나 향, 딸기 향 등 합성 향료만 사용한 제품을 진짜 과일 원료가 들어간 제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과일을 넣지 않은 제품의 포장지에는 과일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제품명에도 맛 대신 향이라는 표현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향, 향을 넣어야 돼, 맞아. 향. 보자, 차이를 보자. 그러네. 아, 그림으로 해놓고. 저게 과... 오렌지를 디자인으로 그려서 그림만 해놓고. 얘는 진짜 오렌지 사진이고. 진짜 오렌지. 아, 실사처럼. 그러네, 그림으로 돼 있고. 실사고 그림이고. 잘 봐야 되겠다. 잘 봐야 되겠다. 생각하자 그냥 먹었는데 이게 아무튼 저 그러니까. 저런 게 있구나. 와 여기 도사들이네요. 그냥 확 맞춰버리네. 아니 뭐냐고 뭐. 먹는 거야. 거기 그거 올 때가 있어요. 먹어봤으니까.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처음 주스 나올 때부터 먹어봤잖아요. 우리나라에. 넥타. 뭐 이런 거.